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대 입시 이선생입니다. 자, 최대 입시를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의 이제 콘텐츠로 한번 촬영을 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어떤 메시지이냐? 자, 우리가 이제 6월달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자, 6월달 모의고사 여러분들 어떻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좀 얻으셨나요? 자, 지금 아마 6월달 모의고사가 끝나고 멘붕이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거는 어떤 과목 때문에? 국어라는 과목 때문에 멘붕이 온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국어 학원이나 국어 과외 선생님들에게 여쭤봤을 때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서 하면 국어의 성적이 오를까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서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학원 선생님들과 과외 선생님은 어떤 답변을 줄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나오는 성적은 비슷할 거라는 것이죠. 자, 사실상 우리가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이 국어의 성적 대략 5등급에서 6등급의 성적을 3등급으로 만들어보자. 물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 물론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최대 입시를 이렇게 오랫동안 선생님 한번 운영을 해봤을 때 이런 경우가 조금 많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내가 국어 성적이 아무래도 오르지 않는 상황, 5등급에서 6등급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진학을 해야 되냐, 이런 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학교의 목록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은 덕성여자대학교, 2번은 서울여자대학교, 3번은 용인대학교, 4번은 삼육대학교, 5번은 수원대학교입니다. 자, 물론 지금 이 다섯 개의 대학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 다섯 개 학교들만 예를 들어줄 건데요. 자, 이 다섯 개 학교들은 국어가 5, 6등급이 나와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자, 이 국어를 계속 잡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 국어를 포기를 하고 선택의 폭은 굉장히 좁아지지만 이 대학교를 목표로 진학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약간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예내 학교들은 어떤 경우냐. 자, 예를 들어서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 이 네 과목 중에서 선택 두 가지만 과목을 반영하여 50%와 50%를 반영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부분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요? 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표출한 친구들, 수포자인 친구들을 제외한다면 영어와 탐구의 성적이 50%, 50%가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국어와 수학에 비해서는 영어와 탐구의 성적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는 쉽다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어가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영어와 탐구만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대학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자, 그렇다면 이 정도의 대학교들을 가기 위해서 이 영어와 탐구를 했을 때 성적은 대략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냐? 자, 영어 3등급, 탐구 2등급 정도가 나오고 실기를 중상위권 쪽으로 가져간다면 이 다섯 개의 학교들은 거의 합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만약에 대신에 영어와 탐구를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은 굉장히 좁아집니다. 좁아집니다, 여러분들. 그건 참고하셔야 돼요. 다만, 이 대학교들을 선택의 이 대학교밖에 못하지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지금 벌써 7월입니다. 어느덧 7월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7월 달부터 내가 국어를 이 5등급에서 6등급 사이를 3등급까지 향상시킬 자신이 있다면 도전을 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해도 해도 정말 나오질 않는다, 그리고 나는 공부를 많이 안 하는 편이다, 공부에 대한 소질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영어랑 탐구만 집중해서 파셨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영어와 탐구 이것만 살려서 우리는 인서울과 인경기권을 대학권을 진학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영어와 탐구라도 열심히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국어가 안 나온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국어 없이도 우리 한번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조만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